2014년의 끝을 향해서 가는 요즘 연말 모임이 계속되고 있죠. 자, 보기만 해도 입안에 군침 돌게 하는 소고기는 연말 모임에서 언제나 사랑받는 인기 메뉴입니다. 아우, 연말뿐만이 아니죠 뭐. 사장님, 저희 등심 좀 더 주세요. 치마 사이즈 좀 더 주세요. 그렇게 막 시키면 비쌀 텐데요. 주머니 사정 생각하지 않고 주문하는 손님들. 아, 이게 다 몇 번째인가요? 아, 소고기 진짜 무한정으로 먹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한정요? 19,900원에 무한 리필이에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무한 진짜요? 리필. 19,900원에 등심과 차돌박이, 치맛살, 육회를 무한정 먹을 수 있다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2,500원 상차림비를 내야 한다는 것. 소고기는 역시 핏기가 살짝 가실 때 먹어야 제맛이죠. 소고기의 감칠맛과 부드러운 육질이 살아있네요. 저렴한 가격 덕분인지 만족도도 높다고 하네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아주 부드럽고요. 또 고기가 담백하다는 표현이 만족스러운데 담백해요. 가격대비 엄청 만족해요. 가격에 비해서 조금 고기들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맛을 보니까 소고기로 맛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19,900원에 양껏 먹을 수 있는 비밀은 뭘까요? 유부 1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저희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는 소고기가 1등급까지 있다고요? 그런데 잠깐, 유부는 어떤 고기인가요? 젖소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식용으로 기르다 보니까 하루 못지않게 유부도 맛있습니다. 네, 유구란 고기 생산을 주목적으로 사육된 수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우유를 짜고 송아지를 낳는 젖소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한우와 비교했을 때 그 맛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같은 양과 부위의 한우와 유구 육회를 준비해봤습니다. 26명의 남녀에게 맛을 보게 하고 어느 쪽이 더 맛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자,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A. 피가 더 맛있어. 의견이 나는데요. 나는 결과는 14대 12. 한우가 근소한 차이로 승. 그렇지만 유구를 선택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큰 차이가 없네요. 영양학적만으로만 봤을 때 한우하고 유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우하고 유구의 차이점은 뭐 품종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방이 많고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마블링이 좋은 것을 선호하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방이 적고 담백한 것을 원하신다면 유구도 좋은 그 선택 중에 하나죠. 또 다른 분위기로 연말 모임 손님들을 붙잡고 있는 식당.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부터 연말을 맞아서 어렵게 모인 절친들까지 아끼는 지인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더욱 빛내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뭔가요? 이거 유구 스테이크예요. 아하, 불판 위에 먹음직스럽게 익고 있는 이게 바로 유구 스테이크입니다. 이곳에서는 질 좋고 맛 좋은 국내산 유구를 저렴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또 우아하게 먹을 수 있다는데요. 일반 소고기에 비해서 뭐 전혀 차이가 없을 만큼 되게 맛있고 담백했어요. 한우만큼 촉촉하게 육즙은 살아있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더해지는 이 유구의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고기 조리하는 방식만 제대로 원칙만 지켜주신다면 한우 이상의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쓰는 유구 등심입니다. 닷새 동안 3도씨 이하에서 냉장 숙성시킨 유구. 이 숙성된 유구를 가열된 팬에 약 3분간 구워주는데요. 고기 굽기의 기본, 뒤집기는 딱 한 번만 하셔야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우, 정말 군침 도네요. 가격이 남자친구랑 같이 데이트할 때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좋은 것 같아요. 맛도 정말 좋아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평소 저렴하게 접했던 유구를 보다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유구를 연말에 즐기기 좋은 메뉴로 추천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유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구는 농민들이 우리 땅에 자란 풀과 살을 먹여서 건강하게 키운 소로 맛있고 가격은 저렴한 유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성탄절과 연말 연시 모임, 맛과 가격, 그리고 영양까지 고루 갖춘 유구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